페스티벌 팀에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한 명의 선수를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제 2대2 매치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통과가 됐고. 이제 이 탈락팀에서 한 명은 올릴 수가 있는데. 아, 어렵다. 왜요? 아니, 이제 미안하게 쉽지는 않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눈을 밝힌다, 나머지 학생들이. 너무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또 혼자 또 저희 팀에서 이겼던 우리 성훈이가 네, 성훈이 혼자만 네, 선택되었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로 진성훈 선수는 진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 또 오늘은 마음 편히 이제 식사하시고 푹 쉬시고 또 내일 경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냥 너무 눈 깜짝할 때 지나가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뭐 이게 마지막 기회는 아니었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MMA를 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무섭게 뒤에서 쫓아갈 거예요. 솔직히 실력을 바로 따라잡을 수도 있으니까 모두 열심히 하시고 더 높은 경기, 더 높은 위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승훈이 형은 이겼고 저는 졌으니까 성훈이 형이 올라가겠구나. 준결승 룰을 공개하겠습니다. 준결승 룰은 이 상자 속에 빨간색 공 그리고 흰색 공이 각각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 공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같은 색깔의 공을 뽑은 학생끼리 시합을 하게 됩니다. 성훈이 하나 뽑고 보지 말고 야, 다 들어버리네. 와, 하얀고. 흰색 공.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맞추고 싶네요. 레드, 여기. 빨간색. 일단 이 느낌이 화이트. 뭔가 흰 색깔인 것 같아요. 제가 촉이 좋거든요. 오! 빨간 공. 살았다! 누굴까? 제발! 누굴까? 제발! 하나, 둘, 셋. 너 화이트. 아. 약간 이런 거야? 될 것 같았어. 네,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찬영이 형이랑 붙게 됐네요. 예. 진짜 순대로 붙었네. 와. 앞에서 파이팅 포즈 한번 취할까요? 우리 서로 상대끼리.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훈이 운석이. 네. 이거. 파이팅 포즈. 아,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진짜. 야, 입마 박아. 네? 박아, 입마. 또 진지하게 할까? 그렇지. 더 박아, 더 박아, 박아. 밀어. 아, 머리 아파. 서로에게 각오 한마디. 윤석아, 뭐, 너가 할 수 있는 걸
오는 동안에 날 이겨주려고. 나 다쳤어. 대가 알겠지? 이겨보고.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도록 할게. 아, 아파. 자, 다음 쪽. 앞으로 자리해주세요. 형님 행복 진지하네. 화이터의 눈이. 청한데. 네. 서로 한마디씩 앞에 서서 서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강한 상대라고 생각해서 피하고 싶었지만 한 번은 싸우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성훈이랑 운성이 저 이렇게 세 명이 솔직히 저는 제일 강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운성이 한번 해보고 싶었고 좋은 경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대진이 결정됐고요. 30분의 시간 동안 몸을 좀 풀고 준비하시고 시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부터 합니까? 먼저 뽑은 팀부터. 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준비하시죠. 네. 네. 네가 어저께 왜 넘어간 줄 알겠어? 네, 밸런스. 생각해봤어? 네. 어저께 왜 네가 이렇게 피식 당했는지? 네. 자, 유지하면서 천천히 왼발로 빼보자. 그렇지, 그렇지. 다시 일어나고 좋아. 잘하고 할 거야. 왜 피식 당한 거야? 성급하게 했고 밸런스 깔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하면서 언제 넘어갔어? 커터마운트로 올라가면서. 그렇지. 하프가드에서 커터마운트 올라가면서 밸런스가 좀 뒤로 무너졌던 그렇지, 것 같아요. 넘어갔지. 네. 그때가 뜨잖아 항상 이렇게. 네. 네가 올라갈 때 중심이 떠 있으니까 그때 돌린 거잖아.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원래 그 상태가 되면 차라리 하프가드에서 때렸으면. 네, 그렇죠. 오히려 네가 점수를 먹고 오히려 시간을 계속 끌 수 있었겠지. 네, 성급하지 않았어. 한 라운드 먹었겠지. 네. 그렇지. 그럼 네가 이겼을 거야. 네, 체력도 빠지고 무릎 다쳤고 하니까. 네. 네. 너가 어제 그 지훈이랑 했지? 네, 지훈이랑 했습니다. 지훈이랑 하는 거 보니까 네. 힘은 괜찮은데 케이지에서 컨트롤이 살짝 좀 부족하더라고. 아, 네. 그때는 머리 싸움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머리 싸움부터 너가 하고 여기서 힘을 빼놓자고. 아, 머리 싸우면서. 네. 상대가 그라운드 베이스인데 그라운드 뭐 가도 땡큐인데 안 가도 되잖아. 킥 재다가 네. 킥 재다가 받고 케이지 오면 자, 여기 서 있어. 네. 너가 이렇게 하면 여기 상대방 너 여기 붙어서 이렇게 있어. 네. 이럴 때는 케이지 붙을 때 봐봐. 네. 무조건 너가 어제 지훈이랑 할 때도 이 선에 서 있어가지고 네. 지훈이한테 버틸 수 있는 걸 준 거야. 아. 그럼 이 다리는 무조건 가운데로 박아야 돼. 가운데. 아, 이랬어. 그리고 머리는 머리 컨트롤 해야 돼. 아. 여기서 잡아먹어야 돼.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조건 여기서 잡아먹어야 돼.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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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굉장히 좋아. 오! 오! 그렇지, 공간 나오잖아. 사이드 오는데 거기에 운이 찍었거든요. 80%가 아니라 근데 이 후퇴는 예속 김경준, 민석이 최은석, 민석은 입장. 저는 결승 무조건 올라가고 같고 네, 진짜 자신이 없어요. 다 들어오세요! 준결승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 한번 반전을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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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아, 머리 한번 거리 잡고, 멀리서 거리 잡고 네가 원래 하던 거 노그라지 말고 돼지 가라도 괜찮다. 호너! 네, 잽으로 잽으로 거리 벌리지 않고 잽으로. 그렇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좋아, 마, 좋아. 너무 크다. 좋아, 잽으로, 잽으로 풀어, 잽으로. 너무 그렇지. 크다. 너무 커, 너무 커. 잽 좀 더 올리고, 잽 좀 더 올리고. 그렇지,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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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야 돼. 잽, 잽, 그렇지. 첫 방에 맞추려고 하지 마. 몸에 힘 조금만 빼. 그렇지, 잽으로. 잽으로. 그렇지, 잽으로 풀어. 자, 코너 게이지 올렸다. 힘 빼. 자, 잽으로 풀어. 너무 크다.
잽으로 풀어. 주먹 크잖아, 주먹 크잖아. 뭐 없어. 잽으로 풀어. 잽으로 풀어. 액션. 그렇지, 괜찮아. 로킹 괜찮아. 그렇지. 거리 멀리 잡으니까 괜찮지? 잽으로. 예. 잽으로. 그렇지. 케이지 몰린다. 멀리 잡고. 케이지 몰린다. 주먹 온다, 온다. 멀리 잡고. 그냥 박자. 오면 라이트야. 오면 라이트. 그렇지. 크리치. 크리치. 좋아. 힘쓰지 마. 힘쓰지 마. 힘쓰지 마. 자, 돌려내. 돌려낼 수 있다. 돌려내. 그렇지. 압박. 힘쓰지 말고. 다시 돌려내. 다시 돌려내고. 천천히. 그렇지. 좋아. 할만하지? 영상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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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힘이 안 쓰네. 뭐 없어. 잡지 마. 풀어, 풀어. 그리 풀어. 그렇지. 다시. 괜찮아. 자, 돌려, 돌려. 무릎, 무릎 낮추고. 그렇지. 잡아, 잡아. 끝내, 끝내. 그렇지. 잡아, 잡아. 끝내, 끝내. 인사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잘해, 잘해, 잘했어. 잘했어. 이광영이는 레플 스탑으로 블루 코너 승리다.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가능성을 봐서 본 것 같아서 할만하다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프진 않고 그냥 정신이 띵 해져가지고 좀 주저앉아가지고 KO만은 되기 싫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꾸준히 관심 가져주고 같이 성장해가는 모습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떨렸어요, 다리 때문에. 제 친구가 시합 나가면서 부상을 안고 시합을 시작한 적이 없거든요. 시합 한 후에 부상이 많았는데 부상이 이미 있는 채로 시합 KC에 올라온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떨렸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서를 준비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준비해왔기 때문에 항상 준비합니다. 네. 해보고 싶었어요. 형이 너무 웰라운더적으로 잘 돼 있는 선수라서 한번 몸 섞어보고 배울 수 있겠다, 배우는 점이 좀 많을 것 같다 싶어서 찬용 형이랑도 해보고 싶었어서 오늘 딱히 피하고 싶은 상대는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막 극강의 상대다, 막 괴물이다 이런 친구랑 안 해봤던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보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자! 제발! 네가 객관적으로 앞서. 자, 컨센터. 네가 객관적으로 앞서. 천천히